시아의 종신보험의 오해와 진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CI 종신보험의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악해 볼까 합니다. CI 종신보험이란 뭐 죽기 전에 사망금을 타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의 맞나요, 전문가님? 네, 그 CI 보험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영어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Critical Illness의 약자입니다. 직역하자면 이제 치명적인 질병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생명보험회사에는 이런저런 특약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하면 죽어서 나오는 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 CI 보험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심장 전문의였던 한 의사가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요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보험인데요. 사망보험금이 원래는 죽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좀 이겨내고 오히려 더 좋은 치료를 받아서 생존율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면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로 빚을 지는 것보다는 환자가 살아있을 때 이제 보험금을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치료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그러한 보험인 거죠. 이제 정리하자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형식의 보험인 겁니다. 따라서 이 CI 보험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단순하게 평가를 하기에는 취지가 사실상 너무나 좋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좋은 컨설팅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안 좋은 컨설팅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좀 호불호가 갈리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 전에 또 선지급으로 보험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데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야, CI보험 해지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좀 뭔지 일단 한 번만 돈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또 보험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라면 되게 많이 들었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가입을 위해서는 사실상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CI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시는 분들의 관점을 한번 요약을 좀 해볼까 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대한 질병이면 사실상 이게 그냥 질병도 아니고 뭔 질병도 아니고 근거조항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대표적인 3대 질환을 한번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인 3대 질병인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은 진단 시에는 원래 바로 지급되는 게 맞는데 이 CI 보험에서는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의 특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는 약간 지급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에 있겠습니다. 이게 소문처럼 받을 확률이 크다고는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먼저 뇌졸중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DLS라고 하는 장애 평가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을 남기거나 아니면 그 신경학적 결손이 영구적이어야 하거나 혹은 외상성이거나 뇌종양이 원인이거나 뇌수술로 인한 합병증이거나 뭐 또 안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경우라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보상에서 또 제외가 되고 있고요. 뭐 급성 심근경색증 역시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암에 있어서는 일반 암과 약관상 내용이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진행성이어야 하고 침륜과 전이의 성격을 띄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약관에서 정의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를 제외한다는 건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따져보면은 바로 비싼 보험료에 있겠습니다.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상을 사실상 주계약이죠. 일반 사망, 즉 종신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종신보험에 중대한 질병이라는 보장이 추가가 되어서요.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도 보험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특약 형태로 이루어진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같은 좋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뭐 무조건 옮기는 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리모델링 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CI보험은요, 보험료가 적립이 되어서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CI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또 종신보험이기에 노후의 연금 전환으로서 유사시에는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특약 형태의 건강보험으로 CI가 아닌 그런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순수 보장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립이 되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또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최초 1회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장암 진단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고 후유증으로 말기 신부전증이 찾아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말기 신부전증 역시 중대한 질병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지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특약으로 나누어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불리한 보험금 지급 방식의 성향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CI보험을 해지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다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뭐 세 가지 이유로서는 좀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만큼 좀 지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I보험은 어떤 분들이 좀 유지를 하거나 가져가시면 좋을지 뭐 6070 세대인지 어떤 분들 하면 좋을까요? 일단 CI보험은 뭐 유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뭐 가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CI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가족력이 꽤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이거나 당뇨이거나 암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상 유전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의 공통점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약간 이런 병들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질병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하지만 회사마다 조건이 조금 다르고요. CI 인정 기준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혈압, 뭐 당뇨, 암 등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CI보험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험 약관 기준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약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나는 CI보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유지를 하는 게 현명할지 이 부분도 노하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뭐 CI보험이 안 좋다면서 다짜고짜 해지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뭐 상당히 억양도 굉장히 격양되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방송 보시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고 싶으셔도 온전히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바로 유병력자 분들이 있겠습니다. CI 가입 시절에 내가 아니고요. 이미 병원을 나는 여러 번 갔다 왔고 건강검진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고 그런데도 해지하겠다고 하시거나 심지어는 그냥 해지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해지를 무효시키느라 애먹은 적도 한번 있었고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현재 이런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금 인지를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특히 2007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요, 납입도 사실상 좀 오래되셨고, 그리고 저렴하게 가입 중이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분들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유사암, 지금은 이제 소외감으로 분류가 된 갑상선암이 CI로 보장을 받고 계시던 시절에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 역시도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시겠습니다. 2007년 이전이죠. 이전에 좀 가입하신 CI 보험 뭐 가입자 분들은 유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유병력자 분들도 좋다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부터 근데 선생님 계속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네네. 중대한 질병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중대한 질병의 키워드는 좀 뭔지 종류가 좀 궁금해요. 네, 중대한 질병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보험이 들어오면서 중대한 질병이라는 걸로 불리게 됐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크리티컬 일리스, 치명적인 질병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중증 질환, 특히 암 같은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치명적이고 중대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죠. 그래서 약관에서 정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간략하게 뼈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대한 암이 있겠습니다. 중대한 암은 약관에서 정하는 암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제외하는 암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중대한 암으로 보고 약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대한 뇌졸중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는데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하나가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좀 어려운 점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기 심부전증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시적인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보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말기 간질환이 있겠습니다. 황달이나 복수 그리고 뇌병증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말기 폐질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방대해서 약관을 좀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말기 폐질환은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경각심을 좀 많이 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뭐 미세먼지나 담배의 악영향으로도 많이 발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중대한 화상이 있겠습니다. 전신 피부의 20% 이상이 3도 화상을 입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중대한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 역시도 내용이 조금 많아서 약관을 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질병의 종류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뭐 8가지 종류로 확인을 해봤고요. CI 보험 정말 중대한 질병만 보상을 하는 건지 이 부분까지도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만 보상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주계약인 사망으로 CI,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을 보상을 하기 때문인데요. 주계약인 사망보장에서 보상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특약들을 조금 가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특약을 제외하고 이제 주계약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혼란을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CI를 가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중대한 암, 그러니까는 신장암으로 중대한 암 지급을 받고 말기 심부전이 찾아와서 투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두 번째 CI라는 그러한 특약을 가입을 해놨다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두 번째 중대한 질병 역시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뭐 입원이라든가 수술 그리고 당뇨 등등 사실상 내가 넣고 싶은 특약들을 넣기만 한다면 보장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장의 이 차이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CI 보험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CI 보험은 치명적인 질병, 즉 중대한 질병을 보상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쁜 보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CI 보험금을 한 두 번 정도 지급을 해봤는데요. 보험의 가치는 정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 다 납입이 면제돼서 지금은 남은 보장들을 공짜로 보장을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이 가입하신 이 CI 보험은 안 좋은 보험일까요? 아니면 좋은 보험일까요? 이 하나의 보험 상품을 두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CI 보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전부 전해드리기에는 사실상 많이 짧은 감이 좀 있습니다. CI 보험을 떠나서 내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들, 내 옆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